안녕하세요. 발토엔지 발토사장 홍국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노모이 제품들이에요. 저희 제품이 많이 입고됐는데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쪽 제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4종 거북이 육지예요. 수생거북이, 웬만한 수생거북이 엄청 큰 성체들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초대형 육지부터 해서 귀여운 사이즈, 뭐 제 주먹만한 거, 여기도 그 밑에도 이런 애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그만한 육지도 있는데, 얘네들 꼭 거북이한테만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도마뱀들 있잖아요, 이렇게 총총 막 점프하고 이런 도마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육지고요. 가격도 매우 저렴한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은신처도 되게 종류별로 많아요. 볼로 된 은신처, 쑥 들어가죠. 안에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웬만한 조그만 뭐 동물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은신처는 더 커요. 지금 얘가 거의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형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 뭐 만약에 헤르만이나 뭐 호스페이드가 성체가 됐다, 얘는 은신처 못 쓸까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성체들, 암컷 성체도 충분히 들어갔어야죠. 이 손이 뭐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요. 제가 머리가 좀 작았으면 머리도 좀 들어갔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거, 요건 통나무 은신처. 지금 이렇게 장식도 되게 이쁘게 버섯이 자라고 있죠. 위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물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동물들 뭐 도마뱀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서 물 딱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육장 안에 습도를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물 놓으시면은 알아서 증발하면서 습도도 유지되고, 안에 공간도 물론 엄청 넓고요. 입구도 꽤 넓은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돌 재질, 요거는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요 밑에는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큰 거부터. 자, 대형 은신처예요. 와, 이건 진짜 크다. 이건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해요. 엄청 크고, 요 위에 습도 유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다가 수태, 그 이끼 아시죠? 그거를 적셔갖고 놓고, 요 양쪽에다 놓고 뚜껑을 딱 닫아주시면은 이쪽 구멍에 뚫려 있는데 여기로 그냥 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가 습식 은신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 약간 좋아하는 동물들한테 쓰기 좋죠. 뭐 필요 없으시면 그냥 이거 빼고 다듬만 주시면은 그냥 건색 은신처로 쓰실 수 있고요. 대형 사이즈고 여기는 또 작은 사이즈, 여기는 딱 두 개 있죠. 습식 하시고 싶으면은 한쪽만 재우고 한쪽은 열어두고, 건색이면은 둘 다 빼주시고 뚜껑만 닫아주시고. 이것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이즈고요. 또 우리 저렴이 은신처, 공룡알 은신처와 나뭇잎 은신처, 이것도 괜찮아요.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2,500원, 3,000원인데 그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가격 대비 사용하실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적재형 케이지, 이것도 하나 있죠. 아, 이것도 있네요. 이거 이제 미니 은신처.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기 뒤집어서 여기다 수태 좀 놓으시고 뒤집으시면은 습식이 되고, 그냥 빼주시면은 건식으로 쓰실 수 있고, 뚜껑 올려놓으시면 돼요. 먹이그릇, 물그릇으로도 쓸 수 있어요. 네, 먹이그릇, 물그릇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요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먹겠죠? 뭐 슈퍼푸드 같은 거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은신처입니다. 밑에는 이제 적재형 케이지. 사이즈 따라서 대중소로 저희가 나눠놨거든요. 만약에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대중소. 사이즈도 좋고 뚜껑 여는 것도 좋고, 옆에 미니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구멍도 다 뚫려 있어요. 환기도 굉장히 편하고, 요 정도를 접어서 열 수 있거든요. 먹이 같은 거 뭐 귀뚜라미나 이런 같은 거 주실 때 여기만 열어서 쏙쏙쏙 주셔도 돼요.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저희 조그만한 거북이들 케어할 때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물갈기가 굉장히 편해요. 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거는 이제 다 됐고, 요쪽 오시면은 이제 위에부터 요쪽 보세요. 바인, 그 바인 덩굴이죠. 덩굴이라서 뭐 부치류
개코나 뭐 그 카멜레온 뭐 아니면 그냥 장식으로도 많이 쓰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굵은 거, 얇은 거. 굉장히 견고하고요. 뭐 부스러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쓸만하고 중간에는 요거는 노무현 제품은 아닌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붙일 수 있는 그 나무 장식이에요. 약간 무게가 있고 아 요건 못 붙이는구나. 사육장에 그냥 놓으실 수 있고 요런 게 이제 붙일 수 있는 거 장식 뭐 이런 제품도 있는데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뭐라고 이름 올려놨죠? 네, 제가 써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스타고 부사장이었습니다. 자, 유목이라고 검색, 인조 유목 검색하시면 인조 유목. 나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인조 유목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요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보셨죠? 천연 가습기라고 해서 뒤에 설명 나와 있는데 밑에 비닐팩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열어주시고 요 천연 가습기 모양 요거 꽂아주시고 하시면은 증발이 되면서 그 사육장 내에 습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뭐 굉장히 쉽고 청결하게 가습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습기고요. 뭐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대비 굉장한 효율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덩쿨. 여기서. 네. 덩쿨은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옆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굉장히 길죠. 요거는 에버그린. 요건 포도나무. 진짜 뭐 디테일을 되게 살렸어요. 포도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디테일. 가까이서 보면은 가짜 같은데 여기 한 멀리서 이만큼에서 보면은 어? 이거 진짠가? 하면서 다가갈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에 뭐 사육장 꾸미는데 되게 유용한 바인이고요. 이제 그 밑에 먹이그릇, 물그릇 등등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계단 형식 통나무로 되어 있어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고요. 깊이가 꽤 깊어요. 꽤 깊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얘는 더 크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모양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얇은 그릇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뭐 조그만한 생물이 물을 먹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할 때 좀만 이렇게 깊으면은 좀 움직이는 거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 이렇게 낮은 물그릇도 출시됐고요. 여기 바닥재를 한 요만큼 깔아주시면 진짜 왔다 갔다 하기 엄청 편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 대리석 느낌 나는 이런 먹이그릇 물그릇으로 쓰셔도 돼요. 이것도 바닥에 딱 놓으시면 경사가 되게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합니다. 이런 거 있고 여기도 높이 낮죠. 높이 낮고 뭐 물그릇 먹이그릇 아무거나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아까 저기 습식 은신처에서 보셨죠? 웜디씨로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웜디씨, 이게 물그릇이에요. 네, 완전 비슷하긴 했죠. 근데 웜디씨가 뭐가 다르냐? 여기 약간 홈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미 기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슈퍼 미러면 안 되겠죠? 일반 미러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코가 내려오네.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진짜 쓸만해요. 그 큰 사육장 물그릇으로도 좋고 먹이그릇으로도 좋고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사이즈는 큰데 막 무게도 완전 뭐 가볍거나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좀 무게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막 뒤집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요 뭐 물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진짜 좋습니다. 예, 가격도 괜찮고 이런 제품이 있고요. 또 여기는 저희 가습방지 패드 잘라놓은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조그만한 거북이들. 깨졌다. 이건 깨져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고요. 보내드릴 땐 당연히 안전하게 새 제품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사이즈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포장을 정말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지만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매장 오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막 그렇죠. 파손돼서 가면 저희도 마음 안 좋고 받으시는 분도 마음 안 좋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터틀텁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그리고 요 홈은 뭐냐 이제 뭐 거북이를 키운다 했을 때
바닥재 같은 게 이쪽에 바닥재를 분명 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물을 넣어놔서 한번 터는 거예요. 여기다 바닥재를. 그러면은 물이 깨끗해지겠죠. 이런데 뭐 찌꺼기나 이런 거 많이 안 뜨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큰 거북이한테는 좀 힘들고 작은 거북이 이쁘게 키우고 싶으실 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이 하나 더 있었네요. 조그만한 사육통. 끝에 잠금새가 달려 있어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 닫고 잠금새를 넣으시면은 이게 안 열려요. 이런 식으로 작은 뭐 양서류, 파충류 다 키우시기 좋은 그런 사육장입니다. 사육통. 노무의 제품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해 드리는 와중에 이제 또 전화도 오죠. 빨리 또 손님, 어떤 손님의 중요한 전화일지 모르니까 저희는 여기서 또 영상 마무리하고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실. 네, 잠실이에요. 이번에는 저희 그동안 랩칼 제품 국내에 수입이 안 돼서 전국 다 품절로 알려져 있었죠. 드디어 수입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창고에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 많아서 카슘즈부터 모든 랩칼 제품, 엑소테라 제품 다 입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주문하시면 저희가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 갑자기 광고 같은 느낌이었죠? 하여튼 랩칼 저거 육지거북 사료 찾으시는 분도 엄청 많으셨는데 지금 엄청 넉넉하게 수량이 있으니까 이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20분째 풀어놓을게요. 오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